교우관계를 먼저 볼게. 교우관계에서 성재가 뭔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 성재가 대단하지. 서운한 친구가 있대. 서운한 친구. 아, 누구한테? 아, 우리한테? 예, 되게 서운한가 봐. 여기다가 호동이라고 해놨네. 호동이라고 해놨네. 왜? 뻥치지 말고. 아, 뻥을 왜 쳐? 내가 뭐 없는 이런 걸 애드립을 할 순 없잖아. 왜? 아니 근데 성재하고 나하고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근데 아니,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서운해. 어? 누가? 와 완전 지금 감 상 완전 상처야. 오! 왜? 성재. 어미 되기 만들지 말고. 진짜 매기로. 아니 너무 나를 잘 챙겨줬지. 너무 나를 잘 챙겨줬는데. 아 근데 미안한데 진짜 호동이만 보면은 투명 인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어? 아, 그 예능 프로그램 투명 인간. 투명 예능. 별다른 맨투문의 그, 아, 어, 그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 그 투명 인간에서 하, 나는 진짜 너무 나를 잘 챙겨주니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진짜 막 발레리나 복장 입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춤추고 기억나지? 막 폐차장 가가지고 막 차 막 부시고 가마솥 만들고 막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그 뒤로 찾지를 않아. 어? 투명 인간이 끝난 뒤로. 어? 투명 전화번호는 있어? 투명 인간이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나한테는 없거든? 어. 근데 내 전화번호 있지 않아? 나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연락을 기다릴 진짜 투명 인간 취급했네. 나는 우리 이 의견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노동이고 왜냐면 내가 이걸 알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나 역시 나이 앞도 입장이 있어. 성재를 너무 사랑했어. 성재가 막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에너지가 남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영 형님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나 실미토크 해줬다 진짜수 비리 딱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럴 자격이 없지만 혹시나 출전해줄 수 있는 어떤 동료 아티스트가 있냐? 내가 첫 번째로 육승재라는 아티스트가 있다. 어? 진짜? 육승재라는 아티스트가 있다. 그리고 내가 3일 뒤에 제작진이 연락을 받았는데 제작진이 완전히 풀이 죽더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힘내라. 와 그러노? 이랬더니 소속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냥 거절이 아니고 매몰차게 깠다는 거야. 우리 소속사에서? 매몰차게 깠다는 거야. 그 입장을 지금 입을 열고 당장 말하라. 말하라. 분명해서 전달이 갔을 텐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모르겠지. 나는 최창수 PD의 입으로 전달을 받은 완전 될 수 있어. 아니, 근데, 우리 유승재는 예능 안 합니다. 유승재는 배우입니다. 왜 거절했어? 저는 나는 진짜 이 얘기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예능 안 합니다. 유승재는 배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자, 답변하라. 그럴 거면 내가 집사부 일체도 안 나갔지. 그럼. 그래서 호동이가 속상해 한 게. 누가 그때 내 이야 얘기하는 거. 저 성기 옆에서 유성자야. 예능하네. 그때 얘 니가 아니 근데 뭐 좀. 내가 얘기하는 게 나를 좀 봐줘. 나를 좀 봐줘봐. 진정해. 진정해. 나는 진짜로 호동이랑 너무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고 지금도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불러만 준다면 나는 내 몸을 다 할 자신이 있고. 야. 그 뒤로 호동이 밖에서 만난 적 있어? 한 번 있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 언제 기억하지. 언젠데 형 언젠데 얘기해봐. 하나 둘 셋 언젠데. 예전에. 근데 앞으로는 아니니까. 예전이야. 근데 앞으로는 아니니까. 식당에서 지나치다 만나고 이런 거 말고. 아니 지나치다 만난 거는 맞는데 미담이 있기는 해. 미담이 있기는 해. 호동이가 횟집에서 이제 누가 봐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이제 호동인 거야.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가가지고 어쨌든 인사하고 막 오랜만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호동이가 먼저 갔어. 응.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 미안. 그 다음 얘기는 사양할게. 대산해준 거야. 호동이가 그냥 갔어. 못 나가게 할 거야. 대산해준 거야. 호동이가 그냥 갔어. 못 나가게 할 거야. 호동이가 그냥 갔어. 그냥 갔어? 호동이가 그냥 갔어. 그냥 갔어? 야 보통은 호동이가 계산 끝났을 때 그냥 갔어. 완전 밀접이다. 근데 이거는 호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후배들이 버릇하고 계산했어 안 했어? 했지. 아니 실제는 계산했어. 어? 그냥 갔지. 아니래 쟤네 테이블에다 달아놓고 나갔대. 아니 그래서 인연으로 그 언제가 내 거랑 그 뒤로 아니 그 뒤로 내가 연락을 이제 하고 싶어서 어쨌든 이제 계산도 해주고 하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번호가 없는 거야. 철저하게 제거했구나. 우리 같이 그때 전화번호 교환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만의 짝사랑이었어. 아니 진짜로 번호가 없던데? 널 전화하는 거야.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였어. 맞아. 와 너무 처음 보는 사람 번호 줄 땐 아직까지 019로 줬거든. 사실 오늘.
이제 B2B 나온다고 그랬을 때도 호동이 형이 다 얘기했어. 아, 나 요즘 이게 불편한데. 뭐. 그래가지고 아까 정서 들어올 때 우리한텐 다 뭐 민혁이 창섭이 이랬다가 성재 보자마자 육선생 이랬지. 와. 그러니까. 호동이 그랬어. 육선생. 육선생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원래 존댓말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육놀이야. 육놀이. 아 근데 나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용객걸 육모. 내 마음속에 영원한 우상은 또 호동이야. 진짜 호동이랑 진심으로 육선생을 사랑한다. 성재도 진심으로 호동이를 사랑해. 자 뿐이. 아, 진짜.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 다 알려. 아까 계산 안 해주고 그냥 간 게 최고야. 사랑해가지고.